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그런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이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가 역량을 정치 보복, 야당 탄압에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민생은 어렵고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인 지배만 남았습니다. 일부 정치 검찰들의 검찰 독재 그리고 공안 통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캐러멜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황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충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화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